날씨 딱 좋은 것 같아, 그쵸? 네! 오랜만이에요. 저는 가수 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있었어요? 네! 얼굴이 부쩍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쵸? 네! 어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웃고 있지? 생글생글? 엄청 예쁘네? 언니 와서! 거기 공부하는 사람들인가? 안녕 들려요? 우리가 틈이 있어서 안 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 들리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는 비밀 걸어서 볼 때? 네? 오, 저기도 계세요? 오, 오. 아니, 잔업이 많이 남으셨나 보다.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저기 계시는 거 보면 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거 곳곳에 숨어있네. 약간 굉장히 포획한 느낌이 들어요. 첫 곡은 비밀번호 486이라는 곡을 불러봤는데 아니 이렇게 이렇게 또 다 같이 불러주시다니 이 노래를 대체 어떻게 아시나요?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네. 역시 인터넷 세상 하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곡은 오르트 그룹이라는 곡인데 이것도 잘 아세요? 네! 이건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곡이니까 네, 함께 잘 불러볼까요? 네! 이
사람들도 될 사람들일세. 공부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잘 노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두 개가 보통 같이 간다죠? 네. 승진이 동의하시나요? 네. 아주 멋진 사람들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아주 날씨도 진짜 딱 좋고 분위기도 무르익고 우리 코로나 시절에는 너무 축제도 못하고 그래서 힘들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시절을 겪었던 선배님들 여기 계세요? 네. 라떼는 그쵸? 라떼는 대충 안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함성 하나상이 뭐야? 스탠딩이 뭐야? 그쵸 그쵸? 네. 여기서 주상민 찍은 거구나. 네. 아무튼 위축되지 말자고. 네. 그 역사는 사실이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밝은 여러분들 모습 봐서 요즘 저도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참 감사해요. 제가 최근에 새 앨범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다들 공부 하나 바빠서 못 들어본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게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신규 고객은 언제나 소중하기 때문에. 네, 오늘 여기서 알고 가셔도 괜찮아요. 네. 오! 앨범을 가지고 있네요. 혹시 네, 저 사인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미쳤다. 됐어요. 괜찮아요, 상대? 진짜 그냥 빗물이 아니라 앨범을 이렇게 날짜를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항상 잊어버리곤 하잖아요. 근데 요즘 좀 다시 상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앨범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다면 이번에는 바다의 여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삶은 누구나 힘드니까 내가 조금 지치거나 응원을 받고 싶거나 힘을 받고 싶을 때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아주아주 네, 에너지가 되는 그런 곡들이 꼭꼭 담겨있다고 자부합니다.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곡을 그 앨범 중에 타이틀곡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태양 물고기라는 곡인데요. 태양 물고기는 어떤 어종일까? 개복치! 개복치 인식 개선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야. 아니 해양수산부에서 10월에 해양생물로 개복치를 선정해 주셨더라고요. 와. 지금 조금 있지 않을까? 맞아요. 조금 해보면서 저도 이렇게 정규 앨범을 준비를 하는 동안은 1년 내내 시험 보듯이 되게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계속 책상 앞에 붙어있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나와의 싸움을 하는 거. 저도 아직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이 개복치라는 어종을 만나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친구가 되게 나약하고 빨리 죽고 뭐 이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강인하구나. 아, 내 안에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다. 난 내가 너무 나약하고 쉽게 진다고 생각하지만 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나를 좀 더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태양물고기 들어주세요.
곡 중에 이렇게 반짝반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물결, 윤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주 예뻤다. 보셨어요? 저만 봤죠? 봤어요. 너무 예쁘죠? 이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어떤 삐뚤어진 마음은 별빛을 받아온 너의 온기가 필요하니까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별빛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가끔 삐뚤어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많아도 있잖아요. 나만 있어? 있어요. 나만 있어? 사실 다 있어요. 가끔 있더라도 그래 나는 별빛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 온기로 채워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만나서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너무 맑아서 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뉘우치고 저도 바르게 살아나가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뭐 마지막 곡으로 얘기를 해도 뭐 한국 사회가 유두리 같이 그쵸? 서로 너무 원하면 또 헤어질 수 없고 그런 것이니까 일단 저는 계약된 말을 잘 이행을 하는 사람으로 저는 의리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라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소중했어요. 아쉬운 오늘 뒤로 하고 우리는 다음에 만날 그 어느 날을 기약하면서 마지막 곡을 함께 불러보도록 해요. 네, 많은 사랑을 주셨던 노래고 또 노래방에서도 엄청 많이 불러주셨더라고요. 최근에는 교과서에도 실리는 그런 호재, 대형 호재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을 부르고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는 우리 아직 안 했어.
여러분이 자꾸 그러시면 제가 집에 못 가잖아요. 집에 가지 마요. 그렇게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날이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노천이라고 해서 좀 앵콜곡을 좀 가져오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한 곡을 부르려고요. 근데 또 만약에 너무 아쉬우시면 또 한 곡을 더 부르려고. 근데 이제 조금 또 아쉽다 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 너무 좋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바람이 선선하고 너무 날씨가 좀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약간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확연히 바람이 선선해서 이 노래를 불러볼까 합니다. 바람이라는 곡인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발매했던 곡을 얼마 전에 한국에서 발매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떠올리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 잡던 우리 같은 속에서
싶었던 곡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 자꾸 설명하는 게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빨리 끝낼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연어 때 같은 소화성 어류들이 치어에서 이제 성체가 되어서 바다로 나갈 때 이렇게 은빛 드레스를 싹 갈아입고 아주 은빛 물결을 타면서 함께 나아간다고 해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이제 갓 성년을 지난 여러분들의 모습과 되게 닮아 있고. 또 우리라는 가치를 노래하기에 너무나 좋은 곡이라서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반짝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은화라는 노래를 불러볼까요? 같이 따라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아하! 하는 곡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근데 너무 창피하면 안 하셔도 돼요. 뿌르르 뿌르르 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약간 네, 브르브르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해도 돼요. 다음에 어차피 또 할 거니까. 그럼 한번 불러볼게요. 하루가 멀어서 짐작 좀 느껴 어딘가를 걸어
이렇게 모르는 노래도 함께 흔쾌히 신나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은 듣고 싶은 노래는 공연 와서 들으시면 좋으니까 곡에 남겨두도록 하겠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곡을 부르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아시면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았거든요. 그냥 20살이라고 할게요. 여기 20살 있어요. 안녕 친구들아, 이제 우리 동갑이야. 연지금 이렇게 연지가 없지. 하지만 아무튼 전 두 번째 20살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20살을 돌아보면 참 저한테는 아쉬운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때 못해봤던 거 다 해보자 하면서 올해를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 축복받은 시기니까 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를 곡은 기다리다라는 곡입니다. 네, 선생님 왜 이렇게 좋아해요? 뭐 추억이 있어요, 이 노래? 예,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나봐요. 아무도 마음을 다쳐도 그렇게 좋았니? 빨개졌어. 알겠어요. 안 할게. 너무 빨개졌는데? 아시면 이 노래도 함께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네, 다음에 만나요. 건강하시고 네,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시고 술 착착 드시고 청실대학교 화이팅!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아~ 그, 한 번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걸 생각이 나니까 한 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네, 불러주세요. 그, 뭐냐면요. 제가 요즘 시대에 발맞춰 최신 쇼츠 486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자꾸 쇼츠 찍어요. 쇼츠 486개 하는 건데요. 진짜 이렇게 너무 많아요. 종이가방 하나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을 네, 보고 한번, 네, 너무 최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근 1년이면 최신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펼치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귀여워.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 둘, 셋. 뭐야 이게?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이거 저쪽까지 갈까나? 네. 감사합니다.